자, 이제 이런 석회암에 갇혀있던 공룡 화석들이 석회암과 어우러지면서 다이아몬드를 생성해내고 있죠. 이제 이것이 나중에 톡 떨어질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거죠. 자, 저기는 저렇게 보면 핑크 다이아몬드가 보이죠? 네. 작지만 핑크 다이아몬드가 있고요. 자, 요런 게 이제 또 보면, 자,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는 아직 투명화가 안 됐지만, 네. 핑크 다이아몬드로 되는 계열에 해당되고, 저거는 조금 아직 덜 됐고, 저기 있는 거는, 네, 여기 있는 거는, 네, 지금 공룡의 모습을 좀 하고 있네요. 새끼인데, 귀여운데, 워낙 많으니까, 냅두고, 자, 저것도 조금, 그냥 좀 둡시다. 아직 크리스탈화가 안 되니까. 자, 여기도 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. 예, 요거는 아직 덜 됐으니까 빗줄이 좀 더 해가 석회암에 있으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한 10년, 20년쯤엔 쪄서 크리스탈이 될 거예요. 상류 쪽으로 계속 올려와서, 좀 아픈 만큼 고통스러웠겠죠? 갈리고 나서 작아지겠지만, 그래도 이쁘게 또 크리스탈이 될 거예요. 자, 이제 잘 변화되고 있는 석회암 진에서, 네, 이쁘게, 자, 다이아몬드가 생성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. 저기도 마찬가지고. 네, 보이시나요? 저기, 여기. 안 보이시죠? 어디 보자. 저거 보자. 세 개죠. 자, 다섯 개죠. 요거. 많이 쪘어요. 자, 요것도 많이 쪘어요. 많이 쪘습니다. 자, 요것도 다섯 개죠. 네, 저 사이에 요거 많이 쪘어요. 자, 여기까지 할까요? 네,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수 탐정 앵두금성분 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포항의 공룡 해변,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.